감사합니다. 이게 황기 족발이에요. 놔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매년 올 때마다 먹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새우젓이랑 이렇게 초고추장이에요. 초장. 초장 맞지? 그리고 청양고추, 다진 마늘, 그 백김치, 야채, 부추랑 야채, 김치, 콩나물, 그리고 깍두기, 상추, 이거는 된장, 쌈장. 그냥 한번 먹을래. 새우장을 찍어서. 청양고추랑. 맛있죠? 뭐가 야들야들 거리지? 진짜 역대급으로 돼지는 게 하나도 안 나. 어떻게 이렇게 두드려 있어? 그럼 이거? 족발은 뜯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런 거. 좋아. 짠. 맛있어. 최고지? 나도 하나만 싸줘봐. 최고. 그냥 내 손을 한나 패야 돼. 와, 손에 들어오지도 말던 너무 맛있다. 닦으면 되니까. 이쪽에도 많은데 막 오빠 쪽거 갖다 먹는다. 콜라겐. 아, 역시 쫀득쫀득은 최고야. 이번에 예? 초고추장 찍은 거 맛있지? 고통치기 나오기 전에 다 먹겠는데. 한 사람이 이런 거 먹으면 초장 찍어 먹나 봐. 혼자 먹을 때도 나네. 초장을 찍어 먹을 때. 그치? 역대에 좀 있겠지? 혹시 고통치기 안 해주시는 거 아니겠지?
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. 역시 고기는 뼈에 붙어 있는 고기가 더 맛있어요. 다 맛있지만. 어느 부분을 먹어볼까요? 문이 없어. 그냥 갖다 먹으면 돼. 미안해. 청양고추? 아 이거 수제 쌈장? 이게 되게 특별히 맛있어. 청양고추 하나 더. 쌈장. 짠. 진짜 리얼로 맛있다. 또 뜯어야지. 아, 감사합니다. 서비스. 흔들면 폭발하겠지?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예. 사주지. 숙내가 온다. 뼈에 붙은 걸 한 번 더 먹어볼까요? 아 이거는 대짜예요. 대짜는 35,000원 그리고 중짜가 32,000원. 한편 제 역시 족발은 모닝 족발이야. 아, 역시 고기는 아침에 먹을 때. 아, 진짜 부드럽다.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. 막, 진짜 맛있으면 인상 써지는 거 알아요? 막, 아, 왜 이렇게 맛있지? 막 이런 거. 야들야들한 거 봐. 대박. 좋습니다. 이거 하나 두 개를 나눠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콧등치기 국수. 안 보이죠? 되게 우수하다. 그러니까 들깨가루는 맞나? 여기가 콧등치기랑 이게 제일 유명하대요. 전화하니까 멘트에서 그렇게 나왔었어. 메밀면이구나. 메밀 향이 확 나네. 메밀인데 되게 쫄깃하네. 밀가루 섞는 거 아니야? 진짜 쫄깃하네. 코스용. 그래서 코팅식이잖아. 아닌가?
조금 식히는 동안? 쪽발. 같이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고등치킨 실패. 조금만 잡고 먹어볼까? 라면 안 되는 거야? 간절하다. 아, 진짜 맛있다. 싸네. 짜네. 어, 이거 진짜 맛있어. 쌈장 맛이지, 쌈장. 응. 집쌈장? 오. 청양고추 두 개. 네네. 나 이거랑 같이 먹고 맛있다. 싹. 이렇게. 이렇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여기는 정선에 있는 동광식당이라는 데예요. 협찬은 아니에요. 저희가 진짜 자주 올, 정선 올 때마다 오는 맛집이에요. 황기족발이랑 고통치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요.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. 황기족발은 더 제가 반한 족발이고 고통치기 처음 먹어봤는데 구수하고 진하니 메밀국수, 메밀면이 굉장히 쫀득쫀득했어요. 저는 코등치기는 실패했지만 잘 먹고 갑니다. 그러면 올라가서 봐요.